집에 정씨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정씨 집안이 어떻게 보면 오늘 왜 다 신이지? 신명을 좀 섬겼던 집이라 그래요. 그렇다 보니 그 여파가 선생님한테 핏줄로 다가오니까 외가 쪽일 거예요 아마. 뼈줄이면 친가고 젖줄이면 핏줄이면 외가라 그러거든요. 저희들 말로 외가 쪽에 그러한 줄력이 따라오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선생님도 어디를 가서 내가 준둑들 사람은 아니라 그래요. 내 할 말 해야 되는 사람이고 어찌 보면 선생님도 육하원칙 원리원칙으로 그래도 내가 현명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자꾸만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지는 꼴이 있어요. 선생님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분명히 고집은 센 사람이기는 하겠다만 귀가 조금은 얇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 내가 뭔가를 판가름할 때 잠시 잠깐 흔들림을 갖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빠졌다 다시 일어나야지 할 수 있는 힘은 있는 사람일 거라 그래요.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선생님이 앉은 자리에 방석을 조금 돌려야 될 때고 어찌 보면 선생님이 뭔가 한 발짝을 내디뎌야 되는 형국인데 이상하게 발만 공중에 떠 있지 어디로 내디딜지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일도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완사를 내면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이제 일단 제가 결혼 생활하고 육아를 길게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경력은 이제 없는 걸로 쳐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올해 잎이 붉어질 무렵이라 그래요. 가을 들어가면서 쨍한 햇빛이 비칠 때 선생님한테 문서수가 따른다 그러거든요. 한 3개월 안짝으로 해서 근데 선생님은 경력직 아니야. 어느 직종으로 자꾸 넣으세요? 저 그때 카페로만 넣어봤거든요. 그죠. 사람 상대하는 거. 차라리 그쪽으로 좀 넣으세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프랜차이즈보다는 개인 카페 위주로 개인 카페 위주로 넣으시고 근데 선생님 자격증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경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격증을 딸 거거든요. 내 친구 보니까 그거 한 달이면 따더라. 네. 바리스타 자격증. 네. 그 시험도 죄송해요. 천만 바리스타 분들 죄송해요. 네. 시험도 의외로 쉽대. 물론 뭐 사람마다 다름이야 있겠지만 의외로 내 친구는 되게 편하게 시험 봤다고 그러더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쉽다고. 선생님도 근데 충분히 한 달 안짜게 내가 자격증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해놓고 나서 그것도 무기 삼으세요. 그래놓고 나시면 충분히. 근데 제가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좋은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러 다니면 이 아까 신 그 말씀 그것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풀이를 해라. 뭐 천도쿠, 진욱이 뭐 이런 걸 해라. 자꾸 막 이걸 안 하면 내가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선생님은 사주풀이라는 무슨 나는 못 들어봤고요. 천도제, 뭐 진욱이 그거는 조상을 하는 거고. 근데 선생님은 신명 안정굿, 신명 좌정굿을 하시는 게 맞죠. 신이 문제니까 조상이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이 있고 그 밑에 조상이 있고 그 밑이 현세의 나예요. 가장 윗대가리 대통령이 바로 서면은 밑에 내무부 장관 뭐 그런 충수들 다 바로 서요. 그러면 백성이 편안해요. 딱 그 이친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신명이 어수선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남편녀도 만만치가 않네. 시엄마 완전 산대신인데. 산대신. 네, 시엄마 살아계세요? 근데 시엄마가 의외로 그 집에서 쥐락펴락하지 않아요? 저랑 많이 부딪히죠. 그죠. 아닌 것 같아도 뒤에서 은근히 쥐락펴락하는 양반 그리고 은근히 자기 고집 있고 내색 안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게 티는 나는 사람. 엄청 티나요. 그러니까. 자기 딴은 그게 안 하는 거야. 근데 엄청 티가 나는 사람. 굉장히 못되신 것 같구나. 맞아요. 그 시엄마 줄력이 신줄이 세요. 완전 누가 보면 놀부마누라인 줄 알겠어. 저랑 엄청나게 부딪혀요. 아니 이왕 지사 줄 거거든요. 좋은 소리 하면서 주지. 꼭 뭐를 주려고 하더라도 받기도 짜증나. 그 양반한테는. 어쨌든 그렇게 고부간의 갈등도 이 신의 티각이 커요. 그 집도 욕심이 많고 어찌 보면 선생님의 집도 안정이 안돼 있다 보니 서로 티각태각 티각태각.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시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아, 집에 여자 잘못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 잘못 만났어. 맞아요. 씨앗 잘못 받았어. 딱 그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별수를 따지자니 이별수가 들지는 않아요. 네 살이, 네 살? 애가 몇 살이에요? 지금 12살, 10살이요. 애 네 살 때. 애 네 살 때 갈라섰으면 갈라섰어야 돼요. 나 지금 이혼을 했거든요. 어. 몇 살 때? 19년도에 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도 억지로. 근데 웃긴 게 안 끊어졌는데? 애 아빠랑 연락해요? 엄청 친해요. 사람 간에 이혼은 했다고 치지만 위에 귀신들이 봤을 때 이혼은 안 했어. 네, 맞아요. 그리고 시댁에서 몰라요. 봐봐, 선생님. 귀신을 속이지 무당은 못 속인다니까. 나는 영적으로 보여지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 이혼한 것 같지가 않아. 했으면 애들 살 때 했어야 돼.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여자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근데 거의 뭐 결혼부터 이혼했다고 볼 수 있는데 큰애가 4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큰애 4살 때 이혼을 했어야 돼요. 제 둘째를 낳지 말았어야 돼요. 정말 둘째한테 미안한 소리지만. 근데 참 웃겨요. 전쟁통에도 애는 생긴다고. 그 와중에도 아기는 생겨요. 근데 그것도 복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태어나고 했으니 부모로서 그늘은 유지를 해줘야죠. 근데 아이들도 헷갈려. 아이들은 알아요? 네, 아는데 헷갈려. 한 거는 알지만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아메리칸 마인드거든 지금. 네. 근데 어떡하냐. 전 남편이라 그럴게요. 전 남편 여자가 있는데. 네. 그럼 애들이 헷갈리지. 그 친구랑 결혼할까요? 아니요, 결혼은 못해요. 그럼 둘이 오래 가나요? 네, 오래는 가요. 왜요? 그건 뭐 어떻게 알아? 이렇게 오래 가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오래 가요. 그걸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기들 사주에 양혼만은 없어요. 와, 아메리칸이네. 애들이 헷갈려. 바로 잡아야 돼요. 그다음에서 끊으라 소리는 못하겠고. 이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엄마 다른 남자 만나면 나 집 나갈 거야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알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바로 잡아줘요. 그 귀신들도 헷갈리잖아. 귀신들은 아예 그냥 이혼했다고도 모르고 계시는구만 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선생님한테 치고 드는 거고 시댁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만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선생님한테 필요한 거는 신명 좌정꾼. 신을 올바르게 해가 되는 신은 보내고 옳은 참신만 앉히는 게 필요하죠, 선생님한테. 제가 뭐 이렇게 뭐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건 전혀 아니죠. 못해요, 선생님. 네. 받아도 못해요. 어설프게 못해서 못해, 선생님. 나중에 선생님 카페 알바하시고 그게 정규직이 되고 나중에 카페를 차리세요. 그게 나 선생님은. 인연은 있나요 저한테? 없지 않아요. 들어와요. 근데 지금 이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주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책임을 지고 잘 줄 수 있을까요? 책임 이행은 잘해요. 그런 건 자기 가오니까 또 해. 안 들어온 적 있어요? 그건 아닌데 자꾸 이제 그 옆에 계신 분이 주는 게 너무 싫으니까 자꾸 이간질을 많이 하거든요. 냅둬요. 그렇다고 그녀 말에 죄송해요. 그분 말에 그렇다고 내가 내 도리를 안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올해 뭐 관제나 구설이나 뭐 아니 제가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올해요? 지났어요. 지났어요? 네. 그럼 앞으로는? 올해는 딱히. 올해는 딱히. 네. 근데 지금 만나는 친구가 있거든요. 봐봐, 없다 소리 안 나온다니까. 있는데 괜찮나요? 둘이.
둘이요 연애는 괜찮아요? 근데 합치는 건 안 돼요. 네. 그분 싱글 맞아요? 네. 아닌가요? 갔다 왔다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요, 뭔가 짝지를 이룰 뻔 했어요 그분도. 짝지를 이뤘었던가? 뭐 하다못해 뭐냐, 뭐 혼인 얘기가 나왔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은 아는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뭔지, 책임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 상대로는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제가 운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다시 시집가는 운은 없어요, 애기들 때문에. 그분이랑 선생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아 그 남편 여자 언제 떨어져? 그처럼 오래 가실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지금 하는 일은 어떨까요? 그거는 그 친구가 와서 봐야죠. 그 친구가.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좀 안 좋은 일에 휘말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게 올해 그거는 잘 풀릴 수 있을까요? 그건 그 친구가 와서 봐야죠. 그 친구의 운이잖아요. 네. 네. 남의 사주를 묻는 거는 천기누사.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그랬죠. 어, 선생님 관제가 지났어요. 선생님도 뭔가 연류가 있는 것 같아. 또 관제가 지났어요,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엮여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괜찮은 건가요? 선생님은 지났다니까. 관제가 될 뻔했지만 막아진 꼴. 아, 그럼 올해 저는 관제나 구설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그 친구 거는 그 친구가 와서 봐야 되는 거. 둘이 아직 정식 부부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아니잖아. 혼란스러워가지고 보고 싶다 그래서 부산에 알아봐 달라 그랬는데 제가 여기를 몰랐네요. 뭐 전화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저는 뭐 서울, 부산 다 있으니까. 아, 부산에 자주 내려오니까. 그러면 제가 뭐 돈 같은 거는 돈복은 좀 있나요? 선생님은 돈복이 있다 없다를 판가름했을 때 선생님은 돈복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복이 따로요. 가만히 일한다고 돈이 뭉탱이로 팍팍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죠. 네. 움직이세요. 생긴다. 네. 이제 건강은 어디 조심해야 될 게 있나요? 아니요, 딱히. 근데 선생님 네 집안에 엄마, 아빠 놓고 봤을 때 집에 당뇨 있던 사람 있어요? 왜 췌장이 안 좋다고 그러지, 선생님이? 제가요? 네. 제가 담낭은 제거했거든요. 아. 원래 어때 같은 기관이니까. 네, 근데 선생님이 밥 먹으면 졸리고 뭐하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당뇨 환자들의 초기 증상. 조심하세요. 선생님도 의외로 공복당이 높을 수가 있네요. 저 엄청 당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라고 해서 당이 높지만은 않아요. 저당도 당뇨 환자의 일종으로 보거든요. 왜냐 췌장이 운동을 못하는 거니까,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거니까. 선생님 그거는 필히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내과를 좀 다니셔. 그리고 항상 집에 선생님 김 빠진 콜라 하나씩 두세요. 당이 확 떨어졌을 때 사탕을 먹거나 아니면 김 빠진 콜라가 직방이거든요. 당 떨어졌을 때 필히 놓으세요. 사탕은 개인이 잘못하다 입에 걸리는 수가 있으니까 김 빠진 콜라, 그게 왔다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당뇨 환자셨어요. 수발들다 보니까 잘 알아요. 그것만 조심하세요. 그러면 크게 건강상 문제될 건 없으세요. 그러니까 당뇨가 지랄인 게 합병증이 커요. 시력도 나빠질 수 있고 개인이 막 살도 막 이리저리 빠졌다가 고무줄 몸무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위험한 질병이니까 그것만 선생님 지금도 약간 초기 증상이 있으니까 관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와서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남자친구분은 본인이 오셔야 돼요.